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야곱의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에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나그네 세월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나그네 생활을 40년 동안 해왔지만 행복하다 하고 모세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시편 114편은 바로 그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 민족이 있겠는가 라고 할 만큼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시키신 그 기사를 시로,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순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순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양처럼 뛰놀았느냐? 참 시적인 표현이지만 너무나 생생한 감동을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치 영상을 보듯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산과 언덕이 요동치는 그 장면이 눈에 그려지는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해서 읽고도 별로 감동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뭐 성경에는 늘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지, 그런 정도,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아이 그건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지, 뭐 나중에 다 사람들이 꾸며서 쓴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 없는 기적이 나와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니, 그러니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냐, 그런 거죠. 실제로 제가 아주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믿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면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논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조금만 보여주시면 그러면 신앙 논쟁 다 끝나는 것이고 신앙 갈등 다 사라지는 것이고 전도문은 활짝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슨 큰 거 아니죠. 그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간. 그죠? 우리는 아주 그렇게 아주 작은 것만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사업 잘 되는 거. 아무리 불경기라도 성도들의 사업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건강하게 병이 들었다가도 기적처럼 치유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어려우시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 그 정도가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누구든지 그냥 예수만 믿겠다고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게만 해주시면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쉽겠어요?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아,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교회 나와봐. 근데 내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철없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수시로 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좀 기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다릅니다.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애굽에는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말씀이 임할 때는 정말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의 그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랬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갖게 되고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이 기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기적을 보여주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야, 정말 기적이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다 성숙한 믿음이 된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다 중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벌떼같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니, 지금 떡을 한 번 더 떡을 만들어 달라고 찾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나를 먹어라, 나를, 내 살이 떡이다,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겁했는지.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고? 아니, 자기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렇게 웅성웅성 거릴 때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성찬을 받는 것 자체가 영생받은 놀라운 확증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떡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것이지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유혹했을 때도 마귀의 유혹은 한 가지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보라. 예수님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기적 한 번만 일으켜주시면 그러면 내 믿음이 분명해지겠습니다. 하나님 기적만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구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왕이 열 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도 그 완악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동료 제자들이 전해줄 때 그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그냥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를 보았으니까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나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복이 있을 것이라.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지 기적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하기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옳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젠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폭염 때문에
우리가 다 고생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라도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기적 그 한복판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전체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어느 별도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아름다운 빛을 내지만 실제로 그 천체에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다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별도 그렇습니다. 태양은 너무 이글거리죠. 어떤 곳은 뭐 먼지만 자욱한 그런 황량한 그런 별이죠. 그 이 온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만 사람이 살기에 딱 알맞게 그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창조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다른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는 다 사람 산다는 건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환경인데 지구만큼은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별이 되었을까요?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장 적절한 곳에 지구를 위치해 놓으시고 그리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과 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요동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 지구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적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눈이 뜨이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서야 아,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 속에 살았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일상의 기적과 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경험했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산과 들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기적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은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느 민족도 그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꼭 그와 같은 기적과 은혜를 받은 것 아시죠?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 하나님의 영토니까.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온 땅아 내 주님 앞에서 떨어라. 8절에 보면 주님은 반석을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신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뜨이고 나면 여러분이 다 놀래기도 하고 정말 감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을 뵐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뵙는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눈이 뜨이셨습니까? 오만에 가 계신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지난 주간에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 속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한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향이 감비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그가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훈련시키셔서 지금은 오만에 와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오만에 있는 다른 무슬림들이 무슬림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그를 처음에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누구도 말하지 않게 됐다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 눈이 뜨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믿을만하네. 그러고는 아무 말을 안 한다는. 아니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고 이렇게 본댔는데 그러면 뭐 믿을만하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 편지 속에서 그 청년이 정말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예수 믿고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다가 눈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내 영적으로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눈이 뜨여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이제는 믿어집니까? 귀가 열려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죽었던 영혼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영혼인데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 이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냐 말이야. 도대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느냐? 그건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인 거죠. 기적이 없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로렌스 수사, 그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되었는데 평생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이 로렌스 수사는 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수도원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나는 철판에 점등을 뒤집을 때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일을 마치고 딱히 다른 소임이 없을 때면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나중에 일어날 때는 왕보다 더 행복하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바닥에 지푸라기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그것을 짚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기적이 일어난 사람이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정말 기뻐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긴 했지만 지난 주간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불편하실 거야. 야, 넌 왜 왔니? 너만 보면 짜증난다. 혹시 그러진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나를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실까? 그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행한 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지난 주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기적인 거 아십니까?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참여한 분들도 계신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참여하면 옆 사람 신경이 쓰입니다. 그죠? 누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너무 귀여운데 걱정이 됩니다. 얘가 예배 시간 내내 조용히 잘 있을까? 또 칭얼대거나 또는 울거나 그래서 혹시 예배 분위기를 깨뜨리진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듭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칭얼거리기라도 하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어떨까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도 엄마 아빠도 여전히 마음에 걱정은 있긴 하지만 그 보는 아이를 보는 눈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고 얼마나 그윽한 눈으로 보는지 모르고 왜? 내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퀴즈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높은 낭떠러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열대의 태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험한 길도 두렵지 않은 나는 무엇무엇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야,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인가 보다. 정말 뜨거운 열정의 전도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정답은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광고 카피입니다. 네. 제가 이 카피를 누구로부터 소개받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초코파이도 저 정도의 사명감으로 뜨겁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무슨 일을 할 때 왜 그렇게 기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지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그걸 내가 날마다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내 삶 전체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싶으시죠? 매일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기적이야. 이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야. 근데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힘이 안 됩니다.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성경책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삶의 일기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이 일기에 쓰시고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시면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저도 함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고 힘을 얻고 은혜도 받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허락하신 기적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손을 더하소서. 주의 보혈로 저들을 덮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분명하게 바라보게 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기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한복판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감사를 담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주님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병든 이들을 고치시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위중한 병에 있는 이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조차도 주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상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오늘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회복되고 화해하고 치유되게 하소서. 하나님 천국 같은 가정 이루고 살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죄와 욕심과 거짓은 다 십자가에 못 받게 하시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성도들의 기업이 복을 받아 창대하게 하셔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안에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복이 있는 나라와 그런 복 있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그리고 세 사람의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비롯해서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 고초를 당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속히 저들이 풀려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진정한 평화의 통일,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스에 재난구호국이 지금 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기가 안 좋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게 하소서. 지금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 선교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향하여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이 통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